안녕하세요. 저는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소망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학교에서 오투비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그 오투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저의 오투비는 성경을 관찰하는 좋은 질문으로 포커스를 잡았는데요.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먼저 써봤습니다. 좋은 질문이란 본문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질문, 그리고 성경 본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질문,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질문,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.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삶에 적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어집니다.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좋은 질문을 하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. 두 번째, 쉬운 질문부터 많이 만들어 본다. 세 번째, 6하원칙을 사용해 본다. 네 번째, 컬러 코딩을 사용해 본다.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한번 빨리 보는 것보다 꼼꼼히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고요. 쉬운 질문부터 많이 만들어 본다는 것은 질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두 번째는 쉬운 질문부터 많이 만들어 본다고 썼고요. 세 번째, 6하원칙을 사용한다는 그냥 네, 세 번째 6하원칙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에 누가 나오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. 네 번째, 컬러코딩. 6하원칙을 사용한 것을 보기 쉽게 눈에 보이도록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네. 그렇다면 아까 했던 그 질문 만드는 좋은 방법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예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이고요. 네,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인데요. 그러면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? 라고 하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나왔으니까 바울과 디모데 중 한 명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.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? 바울과 디모데가 모든 성도와 오케이.